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패션아웃을 좀 찍어봤는데요. 처음은 아니고 사실 한 3년 전에 룩북을 찍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룩북 찍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막 스튜디오 가서 막 이쁜 척하고 막 포즈 잡고 막 이러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자신이 그래서 한동안 룩북이나 뭐 패션 쪽 컨텐츠는 쳐다도 안 봤어요. 할 마음도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따라 우리 미우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최근에 산 아이템들 위주로 패션 하울 겸 룩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룩북은 좀 Y2K 클로리스 감성 아세요? 좀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에요. 그런 좀 힙한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감성? 그런 건데 이번 2022년도에도 트렌드가 Y2K이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 패션이 다시 돌아온 느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무드에 맞게 옷을 여러 가지 사봤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제가 산 옷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이번 룩북은 애 데리고 다닐 때 못 입는 룩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옷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룩의 이름은 짭 미우미우 룩입니다. 이번 미우미우에서 SS 시즌에서 선보인 룩 중 하나가 이번 첫 번째 룩에 입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색감도 그렇고 근데 색감 자체가 너무 이쁘고 포멀하게 느껴지면서도 되게 캐주얼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 스타일이었는데 마침 제가 봇의 옷들 중에서 딱 알맞는 무드의 옷을 발견해서 이렇게 첫 번째 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룩의 상의는 니트랑 이 블라우스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줬는데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크롭한 기장의 블라우스예요. 진짜 크롭 기장이고요. 밑에 이렇게 실오라기들 실밥들이 포인트입니다. 핏도 되게 예쁜 실오라기 핏이래. 핏도 되게 예쁜 블라우스라 이거는 봄에 니트 없이 단품으로도 입어도 될 그런 블라우스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착용한 요 니트 같은 경우에는 아, 요 실밥이 조금 정신 사나운 크롭 니트예요. 살짝 이렇게 풀어진 듯한 느낌? 이 실밥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게 매력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체할 수 없이 얘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늘어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 옷의 불량인 건지 아니면 이 옷 자체 디자인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핏이 너무 예쁜 니트라서 여기저기 어디 저기저기 매치해도 딱 이쁠 그런 니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랑 네이비의 조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카고 치마를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딱 로우라이즈 골반에 오는 그런 치마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로우라이즈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렇게 입는 치마고요. 그리고 되게 미니 스커트입니다. 키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얘가 막 너무 똥꼬치마는 아니라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맛땡킹 가디건이랑 카멜색의 치마바를 매치한 룩인데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맛땡킴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라벨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사실 머리가 뒤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가 길면 이게 다 가려져서 아쉽더라고요. 이게 뭔가 간지인데 빈티지 느낌 나고 이게 이쁜데 말이죠. 제가 맛땡킴이란 브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땡킴 이 가디건이 심플하게 나와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단추가 조금 헐렁헐렁거리더라고요. 많이 먹었을 시에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단추 아시죠? 진짜 간신히 달려있는 느낌의 단추이기 때문에 옷을 잠궜을 때 짱짱하게 조여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헐렁한데 그런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자라에서 산 판기가 낭낭한 티셔츠를 매치를 했는데 긴팔이고 여기 카라 부분이 둥글어가지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매치하면 너무 이뻐서 이렇게 두 개를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리킴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앞에서 봤을 땐 되게 치마 같지만 사실 바지예요. 그래서 활동성이 아주 좋은 치마 바지입니다. 귀에는 쫄쫄이? 이런 거라서 활동성이 좋은 그런 하이고요. 그리고 되게 기장은 짧은데 어쨌든 바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편하게 이번 봄에 입을 것 같아요. 구매하고 되게 만족한 그런 하이 제품입니다. 사실 여기다가 저는 요 초록색깔 모자를 같이 매치하고 싶었는데 룩북 찍으러 스튜디오 간 날 요거를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색감 매치하면 너무 이쁠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핑크핑크 공주 클루리스 느낌의 룩입니다. 리킴이란 쇼핑몰에서 산 떡볶이 코트인데요. 기장이 길지도 않고 너무 크롭하지도 않아서 귀엽게 매치해서 잘 입은 아우터 제품이고요. 이게 앞에 잠글 때 되게 편하게 잠글 수 있는
에라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스티치도 되게 매력 있어요. 보이는 스티치. 근데 이제 좀 여름에 가까운 봄에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이게 모직이기 때문에 좀 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초초초초 미니 기장에 미니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했는데요. 플리츠 스커트고요. 딱 봐도 되게 짧아 보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숙이면 엉덩이가 뿌요! 나올 수도 있는, 아이고 깜짝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치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가 엄청 크신 분들은 비추하고요. 저도 이걸 구매한 다음에 세탁소에서 기장을 늘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장이 짧아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쁘잖아요. 요 외투와 요 매치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 패션을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귀엽죠? 제가 여기다가 리본 머리띠 매치를 한 거 보이시죠? 하니까 완전 클로리스 그 하이틴 드라마 느낌 나지 않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닥터 마틴 신발을 같이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좀 스쿨룩 같으면서 캐주얼하면서 되게 러블리한 그런 룩이 연출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맛땡킴 청청 패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전 복고 패션이죠. 다시 돌아온 Y2K 느낌으로 제가 한번 샥 세팅을 해보았는데요. 맛땡킴 쇼룸을 갔는데 이렇게 청자켓이랑 요 청바지랑 같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 정해주신 짝짝꿍 세트다라고 제가 딱 느끼고 같이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뭔가 되게 빈티지하고 색감도 딱 중청색이거든요. 근데 되게 빈티지하고 색깔이 너무 막 다크하고 연청이고 막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딱 중청이기 때문에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우터만 봄에 여기저기 매치해도 딱 이쁠 그런 색감이라서 무난하게 이런 컬러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맛땡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핏도 딱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핏이라서 안에다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입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차피 반팔 입고 입을 테니까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되게 탄탄해요. 청자켓 막 흐물흐물거리는 애들 많잖아요. 뭔지 아시죠? 막 무슨 이게 뭐 청자켓이야 사포야 뭐야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골판지 같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얘는 진짜 탄탄합니다. 가격값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튼튼해요 청이. 그리고 바지도 핏이 진짜 이뻐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그냥 싹 일자로 탁 내려오는데 이게 어벙하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쫙 붙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딱 적당히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착 떨어지는 핏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데미지 난 부분이 너무 포인트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안에다가 유즈라는 브랜드의 탱크탑을 매치했어요. 근데 이 탱크탑이 뉴스페이퍼 신문지 모양으로 프린팅된 탱크탑인데 그냥 완전 착 달라붙는 그런 나일론 재질의 탱크탑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긴 좀 유교걸인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이 청청에 입으니까 진짜 매치가 샥 되면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유즈의 탱크탑을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벨트는 체인 벨트를 꼈어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EOW 프로덕트라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가방 브랜드가 있는데 가격도 한 20만원 선인가? 캐주얼한 가방을 팔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은색, 요 은박지 같은 가방이 딱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매를 한 몇 달 전에 했는데 요 패션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이렇게 매치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믹스 앤 매치 언밸런스 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포멀해 보일 수 있는 트위드 자켓이랑 캐주얼한 아이템들을 매치해서 좀 믹스 앤 매치로 이렇게 연출을 해보았는데 사실 요즘 트위드가 되게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떠오르고 있잖아요. 원래 한 2, 3년 전부터 많이들 입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이 트위드는 이제 기본템에서 빼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리킴 제품이거든요. 일단 소재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봄에 입기 너무 좋고 지금 블랙 같지만 되게 자세히 보면 원단 속에 이렇게 파랑색 실들이 엉켜있어서 네이비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네이비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블루 컬러에 블라우스도 같이 매치를 해서 입었거든요. 윗도리는 이렇게 입었고 그리고 밑에 바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리킴의 또 리킴이야. 리킴의 치마 바지 있잖아요. 요거의 검정색 버전을 같이 매치를 했어요. 그리고 하얀색 벨트를 둘러서 조금 포인트를 준 다음에 모자는 완전 네이비색에 노란 색깔 글씨가 프린팅된 모자? 이건 더일 막 거예요. 근데 이건 모자는 단종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리고 가방은 요거는 더블유 컨셉에서 산 가방인데 카멜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매치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서 입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날씨 더 따뜻해지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이 시기의 날씨는 이렇게 입기는 아직 약간 쌀쌀한 날씨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무리수입니다. 다섯 번째 룩에서 제가 매치한 이 컬러들이 너무 약간 인스타 갬성 아닌가요, 여러분?
인스타 감성 느낌으로 약간 성수동 감성 느낌 제가 한번 꾸며본 것 같아서 뿌듯한 룩입니다. 이거는 아 뿌듯하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요거는 클로리스나 하이틴보다는 스포티 퀸카 룩. 네, 여섯 번째 룩은 스포티한 퀸카 룩으로 정합시다. 요거는 제가 압구정 웍스아웃 있잖아요. 그 편집샵에 가서 산 원피스인데 요게 지퍼 디테일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팔목부터 목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양팔에 있고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시보리가 완전 쫄쫄이 이게 짱짱하게 잡혀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밑단 이 치마가 너무 이뻐서 바로 눈에 띄어서 구매를 했는데 리차드슨이라는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되게 처음 보거든요. 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27만원이나 하더라고요. 세일해서 27만원. 근데 27만원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뭔가 유니크하고 되게 특이하고 이뻐서 바로 구매를 한 그런 원피스인데요.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면 원피스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아케란의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 스타디움 자켓을 같이 매치를 했는데 스타디움 자켓 같은 경우엔 진짜 너무 매력 있는 자켓이잖아요. 요즘 인기 많기도 하고 탁 붙는 딱 허리까지 오는 미니미한 좀 스몰한 그런 자켓인데 몸에 핏되는 게 되게 예쁜 그런 스타디움 자켓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봄에 진짜 포인트 되면서도 무난하고 심플하고 너무 매력 있는 그런 자켓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매치를 했고 여기 주머니 디테일도 너무 귀여운 아우터랍니다. 그리고 반짝이 스타킹을 같이 매치했어요. 요 반짝이 스타킹. 요 반짝이 스타킹이 또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다가 그 맛땡킴 삭스 부츠를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이 삭스 부츠 진짜 예뻐요. 뭔가 명품 같아. 요 룩은 진짜 이렇게 제가 한 일주일에서 3일, 4일 정도 우려먹었던 룩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이렇게 제 룩북 겸 패션하울을 잘 끝내봤는데요.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옷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 때 시간에 쫓겨서 저희 6개 룩밖에 못 보여드렸어요. 이번 패션아울의 옷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었다면 제가 한 번 더 돈을 질러서 패션아울을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룩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마지막에 호로록 제 옷들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